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카나다에서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카나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오타와에 아, 삽니다. 오타와에서 어떤 일로 여기 뉴욕에 오셨습니까? 뉴욕에 이재명 2027 미주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세미나 겸 워크숍을 하는데 그 주제가 진보 정권의 재창출과 우리의 대안 방안 뭐 이런 주제인데요.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패널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왔는데 저의 첫째 바람은 그 멤버들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한인 동포들하고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이것을 계기로 제가 이제 좀 열려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느끼는 느낌은 최근 정세를 떠나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최근 한 10년이나 지난 5년을 갖고 있는데 팬데믹을 겪게 됐고요. 그다음에 팬데믹 동안에는 정말 우리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 뉴스를 통해서 팬데믹에 대해서 한국의 K방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접하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으면서는 저는 사실 한인 동포들과 아직은 별로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제가 좀 밖으로 나가서 한국, 저기, 동포들과 좀 연락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에 95년대 갈 때는요, 영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ESL로.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석사학위를 따게 됐어요. 카운슬링 분야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을 공부했고, 카운슬링을 공부하고, 지금은 캐네디언 멘탈 헬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상당히 큰 단체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 분야에서 소셜워크하고 카운슬링을 겸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심리학이나 카운슬링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는 무관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같은 선상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남편은 캐나다인입니다. 멤버로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사시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촛불집회에서 또 보게 됐고, 그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고, 남편은 캐나다에서. 예. 그 사진을 보고 참 저도 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카나다에서 사시면서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개혁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용기백배해서 가셨다고 하는 거 아가 정말 좀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제가 가톨릭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한국에서.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가톨릭 신학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떤 복음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을 좀 신부님을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직업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쪽을 조금 공부도 해봤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 직업을, 커리어를 찾으려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영어를 공부를 해야겠구나.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거절당했고, 한 1년쯤 있다가 캐나다를 신청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캐나다를 오게 된 예, 것이죠. 카나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동포들을 많이 만나시지 않았어요? 그 동포들을 만나서 느끼신 어떤 소감, 또 요번에 오신 게 여기 보니까 진보 정권의 재창출과 우리의 대응 전략 그러한 내용으로 세미나에 참석을 오셔서 그 패널에 참석한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그분들의 반응과 본인이 느끼시는 거과 또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좀 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첫째로 그 동포들을 만났을 때 소감이에요, 여기서. 이 그룹에 들고 나서 동진하는 말을 듣고 제가 쓰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동포라는 말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동지라는 말이 제가 알기로 뜻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는 처음 만나는 건데 평생을 알아온 것 같은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만나고 싶었고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렇게 사람을 만나서 금방 반갑고 이러는 적은 지금이 평생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이번에 제가 한국 정치나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처음 있는 일이고 정말 개혁적인 거예요. 저로서는. 그래서 많은 것을 지금 제가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동포들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동포라든지 동지라든지 이런 말을 처음에는 지금 쓴 지 얼마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더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다른 분들도 저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들 약간 어색했지만 그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를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저희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제가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 배우고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게 되는 어떤 동기를 더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이런 조직이 있고 많은 조직들이 다른 곳에도 많이 있죠. 저도 알고 싶고 많이 알려야 조직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든지 하면은 한다는 것을 고국에 있는 동포들에게만 아니라 미디어에 뉴스에 언론에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캐나다의 뉴스 방송사 두 곳하고요. 이제 미국에 제가 알기로 CBS인가 캐나다의 이제 CBC 공영방송국하고 CTV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직 답을 안 왔는데 이런 촛불 집회가 있고 한국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매주. 그래서 너네가 한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제 아는가. 그리고 아무도 취재하지 않는데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처음으로 보도할 의향이 없겠는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할 것이고요. 우리 이 이재명 이 2027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언론이든 어디든 알리게 되는 미디어의 SNS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단 한 군데라도 제가 필요한 건 단 한 군데 뉴스 방송사면 돼요. 한 군데가 먼저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전파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군데 돌아가면은 계속할 겁니다. 이미 보낸 것도 또 보내고 다른 방송사들도 보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복해서 보내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지. 딱 한 군데만 연락이 저에게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알려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건 한 예지만 저는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행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알려야 돼요. 저희가 행동하는 것을.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지만은 오늘 모이신 동지분들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늘 배웠고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예로 함께 오늘 이제 거기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한국에서 촛불 집회를 하실 때 직접 그 피켓을 들고 하셨는데 그때 분위기는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절실하셨어요. 제가 그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사실 살짝 소름이 끼쳤는데 거기 있으면서 갈 때도 굉장한 기대로 제가 갔는데 거기 가서는 이 촛불 집회가 아니라 정말 횃불 집회 같았어요. 그것이 정말 느껴지고 오신 분들을 뵈면요. 2030 청년들도 왔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가정일이 바쁘신 주부들, 저희 어머니 연세쯤 되시는 분들, 어떤 중년에 계신 남자분 휠체어 타고 나오셨고 휠체어라고 어린아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와 같이 나오고 근데 정말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절실한 것이 저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오신 분들도 그런 것이 정말 절실하게 강렬하게 정말 우선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에 계속 알리는 거. 제가 어디에 알릴 것인가를 오기 전에 이제 몇 군데를 찾아놨습니다. 뉴스 방송사. 다 보내지 못하고 돌아왔어.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할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인 동포들과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냥 저 커리어나 제 할 일을 찾아놨으느라고. 그래서 제가 우선 전에 갔었던 한인 천주교회 신부님에게 연락을 하든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연락을 해서 저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신다면 이제 교우들이 모였을 때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제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한인 천주교회를 생각하고 또 한 곳은 대학생 연합회. 그래서 거기 대학이 세 개가 있거든요. 큰 대학에 이제 칼리지도 하나 있고 저도 거기서 대학을 다녔고요. 두 군데를. 그래서 한인 대학생들을 좀 찾아 나서서 이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제가 한인 동포들을 이제 만나러 다니려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제가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개혁 정권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예. 예. 그 대한 전략을 캐나다 동포와 함께 또 미주에 사는 동포들과 함께 연대해서 뿐만 아니라 각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동포들과 함께 요사이는 그 SNS 미디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럼요. 조직화할 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하여튼 기회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대로 뉴욕에 우리 많은 동지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